라면을 만들어 주셨는데 비주얼이 너무 귀여워. 오늘은 태국 음식이 좀 먹고 싶어가지고 태국 음식을 시켰어요. 많이 시켰는데 반잉 이런 데서 시켰고, 그녀는 수박 주스, 그녀는 볶음면, 파스유, 카카파오, 자스민 라이스, 시푸드 양은생. 으로 보쌈을 시켰어요. 아치나 얘가 보쌈 같은데? 되게 예쁘게 오네. 고궁이라는 데서 시켜봤거든요. 너무 예쁘다. 배달 보쌈. 얘가 보쌈이고, 얘는 갈비탕이에요. 위에는 밥이랑 반찬들. 오늘은 워크 퍼밋을 받으러 가는데요. 수라몽이라는 그쪽에 가고, 수라왕웨이. 했었는데 잠깐 커피 사러 왔어요. 아, 이거 안 되나? 약간 카라멜 푸딩 같은 게 깔려 있는데 엄청 맛있어요. 맛있네.
맛있어. 지금 방에만 있은 지 벌써 한 일주일? 회사도 못 나가고 진짜 밖에 오늘 확진자가 거의 3,000명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계속 걸리고 있어가지고 불안해서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배달과 방에서 쇼핑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오븐이거든요. 스팀 오븐? 샤오미 스팀 오븐인데 새로 나온 거더라고요. 궁금해서 사봤어요. 근데 방에만 있으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뭐 슈퍼 같은 것도 어플로 다 시키고 방에서 제가 대충 이렇게 뭐 해먹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면 시켜 먹거나. 그래서 이런 그냥 멀티 오븐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되게 가격도 괜찮았고 리뷰도 읽어보니까 사람들 다 리뷰가 엄청 좋더라고요. 보통 이런 오븐이 발뮤다 뭐 이런 거는 막한 40만 원? 30만 원 정도 하는데 얘는 지금 한 8만 원? 안 되게 주고 산것 같아요.